안 그래도 여행 가려고 돈 모으는 중이었거든요. 정말 잘된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25살 대학생 김혜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. 사실 소개 안 해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, 캐셔 업무와 재고 정리, 물품 검수, 매대 청소, 매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이 나는 걸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적 있어요. 손님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, 돌리면 안 되는 뚜껑이었던 거예요. 화바박 소리가 나서 갔더니 불이 나서 급하게 불을 끄고 환기시키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던 기억이 있어요. 보통 1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고 있어요. 따로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많이는 안 낼걸요? 알고는 있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제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따로 확인 안 해본 것 같아요. 이거 진짠가요? 작년에 조회했을 땐 없었는데 25만 원이나 나왔어요. 작년에 환급금이 없었어서 저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올해는 나오네요. 안 그래도 여행 가려고 돈 모으는 중이었거든요. 정말 잘된것 같아요. 이따가 오전 알바분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. 작년에 독서를 많이 했네요, 제가.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데, 좋은 소비였던 것 같아요. 7월에 제일 많이 썼다고 나왔는데, 그때 아이패드도 사고, 국내 여행도 한번 갔었어서 되게 많이 나왔네요. 제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는 줄 몰랐어요. 3.3 사용 안 했었는데, 이번에 조회해보니까 환급금도 있고, 제 소비가 얼마인지 알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 환급금 조회해보라고 꼭 추천할 것 같아요.